자, 그러면은 하스스톤 투기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제 좋던데? 저번 하니까 샤제? 성기사가 최악이네. 샤제. 도적? 아, 도적도 여기네. 도적 한번 해볼까? 도적 좋아요? 아, 나 도적도 안 해봐가지고 또 괴로울 것 같아. 이거 많이 써, 그죠? 발견도 하고 생명력도 회복시키고. 근데 도적은 생명력 회복이 있으면 너무 좋죠. 피해 주면서 카드 뽑기. 이거 그거네? 막타 안 쳐도 되는 고리? 죽. 고리네. 혼합물이 뭐야?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되나? 이거를 혼합물을 카드를 뽑아야 돼요? 아, 나오겠지 뭐. 아, 이거네. 그럼 이거 만들어야겠네. 와, 이것도 좋다. 둘. 둘 발견하면 합치는 거야? 두개 발견해서 합쳐? 그럼 만약에 셋 발견하면 세개다 합쳐? 카자쿠스 같이? 어, 이것도 있네. 아, 혼합물이네. 아, 이거 좋아 보이는데. 말이 안 돼, 이거. 발견이 말이 안 돼, 발견이. 두 개까지. 이게 좋나 봐. 아, 혼합물이 엄청 많네. 아, 이거 쓰기 힘든데. 음향 증폭기를 쓸까? 이거 되게 애매해. 이게 막상 쓰면 조금 애매해. 연계. 얘가 연계로 나가면 일단 2사로 나가네. 기본적으로 2사로 나가네. 연계 카드 두장 있고. 이거 할게. 비용 5인 과거에 무작위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일단 555니까. 와, 이게 78점, 76점밖에 안 돼?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축제꾼. 속삭이? 속삭이?
광역을 가야 되나? 근데 2코짜리 엄청 많거든? 그 죽기가 소환하는 거랑 드루이드랑 막 요즘에 좀 엄청 많아. 쓱싸게 하나 가볼까요? 쓱싸게 하나 가볼까요? 타르막 쓱싸기 피해 1 주고 2 주고 요것 내 하수인도 맞긴 맞아. 근데 이제 내가 입맛 따라 하면 되니까 먼저 때리고 타르막 써도 되고. 이건 내가 내 턴에 잘 안 나와. 이거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5초는 3번? 1코 2데밈. 아 그러네? 2데미네? 생각해보니까 1,1 하면 4뎀. 그리고 카드 소환하고. 아니다 이거 할게요. 약제사 이것도 좋은데? 언데드 많거든? 야 1코가 되게 많아. 초반에 좋다. 3뎀 주고 1 붙이고. 이게 번갈아 값이 나왔나봐요. 나 연계 많아서 이거 좋은데? 아 내가 그 흐 이 친구 풋내기군 안 뽑았구나. 그냥 나가도 2-4속공인데? 1코가 너무 많어. 아 다른 연계 카드라서 좆꿀이네. 요거 요거 발견. 다른 직업 주문을 발견. 도적기 좋아 남의기 좋아. 이것도 발견이요. 코스트 감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만해 이제 이거. 아 이거 해야겠는데. 오락가락 끼리가락이다. 모든 아군 하신을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이번 턴에 그 하수인들의 비용이 1이 됩니다. 두
두 플레이어 모두 1, 2 마이크 장착? 상대편 마이크는 상대편 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1번 하면은 그러니까 상대방 마이크는 데미지 각 1씩 추가야. 근데 하수인도 그렇고 다 그런 거지. 하수인도 그렇고 본체도 그렇고. 근데 이거 있으면은 이거 그 찌꺼기 일격도 뚜루룩 달고. 테스? 테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혼합물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아, 혼합물 내 거잖아. 파파라치. 파파라치로 남의 직업 전설 내면 카드 다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있고 남의 직업 하수인 요거 얘가 만드는 거 신성 주문 하나 아무데나 쓰고 네루비안 장로의 주문 아무거나 하나 쓰고 없는데? 그 다음은? 뭐 사용하는 거라서 드로우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막 아무데나 막 쓰잖아. 이거 할게. 하수인이 왜 이렇게 없지? 맞아 이거? 쉐키 형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쉐키 형은 시작할 때 카드 하나 받는 건데 브레이킹 독성을 넣었습니다. 개석이네 이거? 한국갑 이름이 한국갑이야 어이구 야 혼합물 몇 개야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럼 혼합물 제일 비싼 거 고르면 되겠네? 연코 되니까 어 이거 좋다 아 이것도 좋은데 침묵 하나 진짜 꿀인데 아 근데 해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진짜 연병을 다 떠니까 아 3코 고정이야? 아 이것도 좋은데 오, 좋아. 이것도 좋은데? 이게 어 이거 3, 2 아니었어? 좀 스탯 올라간 것 같은데? 블링트론하고 되면 뽕 맞춤. 아 그러네. 블링트론 내고 무기 장착시킨 다음에 하면은 8딜이네 덱이 가벼워서 드로우가 중요한 듯
표절. 상대방에 대한 카드를 보사해서. 어? 미쳤는데 이거? 발견 많다. 다른 직업의 주문을 발견. 이거 좋지 않아? 난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폐 보충이니까. 다음 카드가 뭐야? 내는 카드야? 뽑는 카드야? 뭐야? 드로우 카드. 무거운 거 하나 갈까요? 49가 붙었네. 왜? 별론데? 나와서 좋은 게 한 요거 정도 있는데? 그림자? 그림자도 만화 갈증 붙나요? 그냥 소환하면? 고코스트가 없어서 붙었다고? 5코에 5코짜리 쓰는 게 낫잖아 그냥. 5코 6호를. 이거 가야겠는데? 스톰인데? 주문이 많아서 나 웬만하면 하수인 내고 싶은데? 타르막 2번, 2번 쓰면은 4배됨? 그건 모르겠어. 요거 하나 가는 거 나쁘지 않지 않나? 기습이 막 주문 막 쭈르륵 잡혀가지고 낼 거 없고 막 기습 막 이렇게 해서 뽑는 게 낫나? 연계 카드 많으니까 기습? 하긴 엘프 음악가도 있고 한곡갑도 있고. 이거 할게. 와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왜? 아 네 진짜 이거 안 보려고 했는데. 공부를 내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네. 무적적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이거야? 치사랑. 아 이게 혼합물이 하수인도 소환하네. 하수인 소환하는 것도 있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어떻게 돼? 6코가 돼? 3코로 두 개가 돼? 개사기네. 3댐? 3댐은 좀 꾸졌다 그죠? 왜냐하면 요거는 실제 카드 3코짜리 효과고 이것도 실제 3코짜리 랜덤이니까 조금 떨어지는데 요거는 그냥 2코짜리 기능이네.
아 그러네 여기 써있네. 어 카드 갖고 오는 것도 있어. 3 감소 미쳤다. 그러니까 한번더 보는 거지. 두 장.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혼합물은 어떻게 섞어요? 만약에 혼합물 하나 갖고 와. 근데 이건 둘을 발견해. 아, 손에 모이면 두 개가 섞여. 아니면 아, 안 섞으면 그냥 3코로 3 쓰고 섞이면 6코어치의 값어치를 3코에 쓰고. 그러니까 섞는 게 제일 좋은데. 한개 있으면 한개쓸 수밖에 없고, 두개 이상 있으면 이제 세개 있으면 하나 섞이고 하나는 남고. 근데 나온 순서대로 섞는 건가? 아, 머리 아프다. 이런 거 진짜 머리 아픈데 싫은데. 아, 이거 하나 나왔으면 대박인데. 아, 아니구나. 시너지가 있는 건 아니구나. 아, 나 이거 순서 같은 거나 모르는데. 아, 나안 그래도 그냥 하기도 버거운데 이거 계산하는 게. 일단 카드는 덱은 잘 뽑힌 것 같은데? 혼합물이 엄청 많고. 왜또 영어로 나와? 짜증나게. 아, 나 이거 덱 트래커를 지금 깔아가지고 위치가.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1코 하수인이 많거든? 이렇게 할까? 1코 하수인 많은데? 이것만. 이게 이제 기습 있으면 오케이. 이거 개 좋던데. 나 이거 저번에 당하니까 개빡돌아 이거. 반갑군 친구야. 아, 3코 하나만 나와라. 혼합물을 발견합니다.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오, 이거 좋아 보인다. 뿌연 혼합물. 그리고 3뎀. 오, 처치합니다. 아까? 근데 이거 토템이 많아가지고 처치하고 발견하고. 미쳤다. 그리고 기습하고. 아, 근데 기습하면 이거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 잡을 텐데. 빨리 결정해야 한다. 태양이 뜬다. 오인 과거의 부적.
아, 씨발. 괜히 했네. 이거 그냥 써야 될 것 같은데? 아깝다. 이렇게 하면 아 쓰지 말걸. 이거랑 연결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자. 아, 나 왜 이렇게 못하냐. 다음에 오코. 아이, 파라요, 파라오의 고향이 나오면서 해도 되겠네. 구체자 먼저? 기습 역능? 이건 잡아? 구체자 지금 내긴 좀 아까운데? 근데 얘는 잘리는데? 아니면 요거 낼까? 요거 내고 요거 할까? 저항이 오라. 따라 불러요. 가사다 알죠? 8. 얘가 다음 이거 뽑는 거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할까? 6호? 이게 좋아요? 아 이거 나갈까? 이거 나가자. 사술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오 하수인 요거 뽑아. 그러면은 요거까지 쓰게 될까? 요거 하고 요거 하자. 요거가 맞는 것 같은데. 고양이하고 요거하고 혼합물도 있긴 해. 길리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아, 진짜 할 게 없네. 때려야 되나? 실 따위는 필요 없답니다. 나도 공격한다. 어디서 나온 거야?
마력 구체자? 아주 잘 갖춰지고 있어. 3줍니다. 3줍니다가 맞겠지? 무작위 할까? 어? 이거 하면 두 개인가? 그러면은 요거 하나 잡고 가 있었잖아. 와 이거 개사기인데? 아. 이거 쓰고 무서워. 빨리 나가서 이거 하면 돼. 사사 잡자고? 근데 이거 할까? 2번 각? 그리고 요거는 요거 받고 요거 하고 싶어. 끝날 때. 마셔라, 마셔. 그리고 요거. 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거 잘 지켜줄까? 이쪽이야, 이쪽. 이그니스 뭔데? 나도 싸봐 문드라져라. 아 씨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번호 깡 하고 아무도 도망 못 친다 눈안 번져. 씨발 이거 지옥 한번 볼래 너? 이거 별로 카드 없어서 지옥 한번 볼 것 같은데? 지옥 한번 봐. 락 대결 한번 해. 그 이상은 뭐지? 그 이상은 뭐야? 아 그리고 제 그거 있잖아. 그 팔 잡는 거. 어 뭐야? 뭐?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이거랑 화합물 하면 되겠다. 생각해보자. 아니면은
3 데미지 주고 칼 차고 3 데미지 주고 6호 아니면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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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생각해보자. 아씨 5호 5호 하기에는 이거 요거 빨리 결정해야 한다. 오코코 괜찮다고? 안 돼. 아 씨 모르겠다. 근데 얘 죽는데? 이게 마법으로. 아 씨발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이거 마법. 그치. 씨발 이제 내 탄지. 굴단. 씨발 해봐 일단. 요거 일단 내고 마이크쟁이 필요 없죠. 마이크쟁이 필요 없고 이 이렇게 하겠는데. 이번엔 자네가 이겼군 친구. 그죠 이거 그죠. 아니 카드가 이제 없으니까 카드를 계속 보충하자. 아니 지가 이길 것 같으면 아무리 답답해도 안 나가요. 왜 나가? 지가 이기고 있는데. 그 상대는 싹수가 안 보이니까 나가는 거지.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라. 오케이. 누구도 내 분노를 1코 동전 3코 3코 거기다 언데드가 죽어. 미친 거 아니야? 3은 드라고? 이거? 아씨 짜르꾼. 씨바 너무해. 이걸로 죽잖아. 아 이거 그 시체 만들면서 하는 예능 카드 광전사 시리즈. 버프 있어? 하늘을 노리라고. 얼렐레. 기습 좋네. 기습해서 이거 잡고 네루비안 장로 가야겠는데요. 기습 죽이고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 표절 바로 쓸까? 템포 확 끌어올렸죠? 기습해서 잡으면서 카드 만들어서 카드 깔았죠? 3코에 2코에 지금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두뇌 풀 가동도 이게 도움이거든.
두뇌 불가동이에요. 표절 나중에 쓰지? 아니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죽음을 거스르는 오케이 이거 좋아. 아 이거 너무 살벼. 아 근데 좀 별로다. 참을걸 씨발. 깡을 하는 게 맞아? 요거 일단 하는 게. 아 요거 발견 아씨. 근데 어차피 요걸로 제거돼서 뭘 내나 똑같거든? 발견을 하자. 속공 지금 던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잡아도 될 것 같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잡았어도 되는데 다음 턴에 좀 빡빡해가지고. 다시 일어나 받들어라. 오케이 오히려 이게 낫죠. 지금 잡는 게 낫고. 힐하고 요거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죽음을 거스르는 사악한 행위다. 요거 재련하면 6 올라가니까. 아끼길 잘했죠. 한 턴 보길 잘한 것 같아. 왜냐면 얘가 3, 2로 박든가 이걸 뽑아서 템포가 늦어지니까. 난 설득을 아주 잘하지. 아 괜찮아 괜찮아. 안 때려? 때려? 때려. 8차도 되고요. 그냥 요거 내도 돼 사실. 이게 2뎀이긴 하거든 마이크가. 근데 그냥 지금 이거 내버리기. 아니면 지금 깡깡을 해놓을까? 깡깡 해놓으면 어차피 올라가고. 깡깡 괜찮을 것 같은데? 깡깡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어차피 속공 있고 힐 있는데? 그리고 아 근데 안 잡았으면 좀 힘들긴 했겠다. 이건 연계 아니네? 일단 볼게요. 태양의 은총이 느껴져.
저기 뚫어야 되고. 이거 지나가 이거 지나가면 이렇게 해서 잡는 거 아니고 지나가면 요 마이크로 하면 이게 이제 데미지. 되게 가볍게 잡네. 봐봐 이제 도발 지켜가지고 가죠. 호남물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파라오 쓰면 침묵으로 박으라고? 생각해보자. 파라오를 쓰면 뭐라고? 파라오를 쓰면 내면 침묵되면 안 돼? 뭔 말이야? 파라오가 뭔데? 아, 이거 침묵되면 안 된다고? 이거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 같죠? 한눈 안 번다. 빨리 결정. 기리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해야 너를 불사르리라. 몇 턴 받칠 턴. 씨바 모르니까 그러지. 어떻게 모르는데. 씨바 너같이 맨날 하면 알겠지. 씨바 하나도 모르는데 파라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다 봐야 되는데. 한글이 존나 많잖아. 한글을 뭘 맨날 자꾸 보래. 씨발 답답하면 나가 꺼져. 오 치킨. 오 오케이 오케이 흡수 오케이 흡수 좋아. 요거 긁고 6호. 아 씨발 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 제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피 6인 뎁쇼? 아 근데 이거밖에 없어. 어? 왜? 아 영웅이야? 상대편이 받는 모든 피해를 1 증가시킨다며. 아니 씨발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전체 1뎀이라고. 아 끝났네. 아니 보초가 아니고 이상하게 쓴 거잖아. 정리할 수도 있죠. 어? 엄마가 부르나? 엄마가 부를 수도 있지. 아, 씨발 안 해. 그러면 내가 뭐 했었을까? 이걸 했겠죠? 하, 이게 내가 도발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선택이 진짜 어렵다. 아니, 도발이 몇 개가 나올지가 상상이 안 되니까, 이게. 옛날 같았으면 나와봤자 도발 한 개, 뭐 두 개 대충 예측이 되는데, 망할 놈의 게임 도발이 한꺼번에 3개가 나올지 4개가 나올지 5코든 6코든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하, 가져가야겠는데? 왜 안 나와? 오케이. 아, 좀 아쉽다. 조금 아쉽다. 1코 많은데 왜 안 나오지? 개빡도네. 파라오의 고향이 왜 안 나와? 아, 이거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동전 쓰고 뭐 나가면 나 나가고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좀 투기장에 좀 그 막 오버카드는 좀 제거해줘. 이거 솔까말 깡이 맞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진짜? 그래서 나오는 거 봐서 제거해야 되면 이걸로 제거하고 아니면 이거 내고. 왜냐면 이거 힐도 있으니까. 파파라치 한 번 더? 도발. 오케이. 이거 3코 타이밍에 영능 쓰면 진짜 짜증나거든? 버프 붙였는데 이렇게 됐지? 어떡하냐? 오케이, 쉬어. 그리고 나는? 공격력 높은? 미친용. 빠빠라치를 지금 내? 아니지. 요걸에서 빠빠라치를 하나 더 찾는 거지. 두 개 내라고? 두 개네? 이렇게 하면 2, 3, 3위가 좋아? 빠빠라치 나와. 아, 나쁘잖아. 나쁘잖아.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나 두 개 냈어. 왜냐? 하수인들이 비등비등하고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이걸 또 낼 줄 몰랐네. 3, 4코 확실히 안 내네. 오케이. 아, 도발도 주지. 돈 내놔. 같은 짓 하지 마. 돈 내놔. 좋아. 하, 그거 하지 않겠지? 3코 휘적기? 4코 있고. 아, 진짜. 근데 1코 안 썼어. 오케이. 빠빠라치 한번 보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까지 하자. 미친. 넌 뒤졌다. 상놈아. 이건 나중에 써야죠. 이거 있는 거 알려주니까. 와! 이거 내고, 요거 내고. 역다. 뒤졌다. 이거 털래. 광역기 다 쓰고. 상놈아, 뒤졌다 너. 이걸로? 아, 공격력 안 되는구나. 이 상남의 자서가. 죽음을 거스르는 사악한 행위다. 상남의 자서. 와. 이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요거 때리고 요거는 맞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연계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요걸 일단 낸다. 약재설을 떼고 이렇게 하면
빠빠라칠래? 뭐 빠빠라칠래? 이거지. 알못이네. 아 미쳤네. 다음에 약재 해갖고 내가 0코로 만들어놨거든? 아 이거 다음에 해도 되잖아. 딱 빠빠라치 여기 딱 내면 되겠다. 영능 쓰고 정리까지 하라고? 정리가 맞나? 아 정리하자 정리하자. 여기 지키게. 뒤졌다 이제 이거 내가지고. 아 전함으로 합쳐버리고 3코. 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 되셨나요? 아, 이거 나 이거 잡으려고 어쩔 수 없이 된 거죠. 아, 공격을 무작위. 오케이, 좋아. 자. 요거를 내도 되고 혼합물을 나중에 내도 되는데 요거랑 요거를 갈까? 근데 이거 아 깡을 하자. 요거 내고 깡을 하자. 물약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이거 아마 때리면서 다 피 달 거니까. 장치 필요한가? 아 시바라마 조작된 게임. 일단 때려볼게요. 여기 때려본 거니까. 끝난 거라 생각 마라. 오케이. 아 오케이 더 좋아. 마침 이거 거의 10일 다 돼가. 빠빠라치. 라그밖에 없는데. 뭐 요거 되고 요건 돼야죠. 그 다음에 이거까지 될까? 내도 되겠지? 어차피 뭐 발견이니까. 증상이 심각할 거야. 빨리 결정해야 한다. 오, 두 개. 정의를 실현하리라. 쓰라고? 시도. 연계할 때 쓸 수도 있어요. 이 새끼도 족같은 새끼인데 시작하네. 또 시작해. 족같은 새끼. 어? 하나만? 고리? 이 새끼는 잡고. 끝난 거라 생각 마라. 명치 한번 쳐보고. 폭룬. 폭룬 맞아보고. 오 좋다. 그치? 그리고 요거 되고. 이거 내버릴까? 라그를? 개생키가? 야 이 개생키야. 정의를
아 만지작거리는데 이거? 선물 나온 거? 나 이제 10일이야 아 개생키야 안 낼걸 아씨 깔고 썼다 깔고 썼어 다행이야 뭐 전기 아 이거 변신시키지 말지 일단 이거 일단 볼게요 쓰고 여기 출입 금지. 태양의 은총 느껴. 주문 아 짜증나네 이거 뭐였지? 스케이트였나? 1-1 전개 아 진짜 개짜증난다 진짜 라거를 내는 게 아니었나 봐. 독성 평생 시발로 시발로 막 깡 하고 쏘고 개생키야 정의를 실현하리라 잡고 후발 이거 하나 깔고 아이고 애기 깔고 날 모른다고 멈춰 이틀아 요거 한 번 더? 너 개생키야 일로 와봐 아 씨바 진짜 또 있잖아 왜 있지? 대감기? 대감기? 뭐지? 진짜 이거 뭐야 있는 거야? 야 이 미친 새끼야. 싸서 잡겠지. 10댐? 1, 2, 3. 7. 8. 아, 나 너무 짜증나. 흥기증 나 진짜. 일단
기습을 여기다 쓸게. 피를 3 줍니다. 3 줘야 될 것 같은데. 처치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내고 3 정리를 이거 명치를 달려야 돼. 이거 가능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결정해야 한다. 정의를 실현하리라. 이 3D를 여기다 쓰냐 안 쓰냐인데. 그러니까 근데 말이 안 돼. 패가 너무 많아 가지고 도발도 나오고 너무 이게 너무 많아. 그냥 정리는 해야 돼. 아 씨바라마. 길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독성이 맞아 이거 지금 쓰는 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얘가 살아남으면 이거 필드를 못 먹어요. 아니 이거 이거 도발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못 찍죠. 이거 못 찍으니까 이걸로 받겠죠. 이 질을 한다니까? 일단 뭘 잡아야 돼? 나 씨발 뭘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뭘 잡을까? 고양이 보면 이걸 못해. 고양이부터 하면 안 된다니까. 아 되네? 이거 내야 될 것 같은데? 정의를 실현하리라. 빨리 결정해야 한다. 아, 나 이거 11이었구나. 근데 미래가 없는데? 파패, 파패하네. 아, 얘 있구나. 광역이 이렇게 하면
영리한 판단. 항복하지. 얘, 얘 왜 나 뽑을 때 왜 한 번도 못 봤지? 얘 돌아왔네? 아, 나 이번 투기장 그렇게 막 이상한 짓 안 했던 것 같은데? 라그를 내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피. 하, 근데 그 카드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그죠? 라그를 내는 게 안. 사냥꾼을 사냥하려 드느냐? 제압하는데 썼어. 이거 좋은데? 왜냐면 이걸로 해서 이게 연계가 또 돼버리니까 다 그냥 쓸까? 동전 써서 이거 나가고 2코에 이거 써버리고 그리고 3코에 이거 나가서 이거 나가면서 지켜주면서 한 고기 빼라고? 한 고기 좋을 것 같은데? 동전 써서 네. 한 고기 빼? 한국이 쓸 것 같은데 손에 놀아요? 아 이거 분명히 쓸 텐데 아 쓸 것 같아 쓸 것 같아 아니 막 얘가 막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어 일단 동전 이걸로 나갑니다 시작 너무 좋거든요 연계 이거 어차피 0코가 있으니까 연계가 된다니까 이게 0코가 있잖아 동전 있고 오케이 링트로. 주우제 닮았다. 악마 발견. 표절왕. 뿌연 혼합물이 좋아. 보통 뭐가 좋아요? 근데 발견이 아니잖아.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3? 약간 어? 개사기네? 미친 카드네. 너 별로야. 아. 미친 놈이. 이거 내고 이걸 잡아야 되나? 아니면 이걸 다시 한번 낼까? 악몽 내고 이거 방법이 많아. 이것도 좋고. 요거 내면 안 잡아도 되잖아. 생각해 보자. 요거 내고 세게 가자. 요건 조금 결국은 하나밖에 안 볼 것 같고 필드도 약할 것 같아.
센 거 나오면 이걸로 잡고. 제일 재밌어, 나 센 거야. 사코는 거의 정해졌는데. 영능은 너무 약한 플레이고요. 영능? 전부 다 훨씬 나을 거예요. 카드 많이 썼는데?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내면 어떻게 돼요? 아 내면 사삼이 깔려?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세긴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요거 내고 아니다 이거 내자. 마셔라 마셔.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잡기는 좀 싫거든. 죽네 별로네 이거. 난 안 수상해. 이게 지금 얘네가 받기가 싫은 스타일이야. 근데 그럼 얘가 또 살고 얘 냅둘 순 없고. 아 상대 무기를 깨버릴 수 있네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엄청 지킨다. 칼차 이번에는 칼차자. 칼차고 표절왕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3코가 요건 조금 아깝고. 이렇게 하면 따라 불러요 가사 다 알죠. 안광 3코 이게 정리가 되네. 낙스라마스 시체 천국이야. 요걸로 잡고 하필은 6호가 나왔네. 아니면은 독성으로 잡을까? 아니면 그냥 여기 땅 해서 해도 돼. 땅 해서 잡자. 아니면 안광으로 해서 잡아도 돼. 이렇게 하자. 안광. 정의를 실현하리라. 빨리 결정해. 잡고. 죽음보다 더한 갈증. 날 부르는 그 정도? 이거 써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거 쓰고 한국값 5코 쓸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쓰자. 블링트론 무기를 못 부수는 게 좀 그런데. 날 부르는 노래 같은 사드 감사를 표한다.
감사를 표하. 왜? 실 없어? 실 찾기? 이걸로? 반짝이, 내 반짝이! 실이 있나 이게? 혼합물을 봐야 돼? 태양? 태양이 뭐? 아씨 없네. 일단 요건 잡아야 되고. 노래가 들려. 빨리 결정해. 죽음보다 더한 갈증. 이쪽이야, 이쪽. 어떻게 하지? 이 새끼 분명히 있는데 딜 감사하다고 한 거 보니까. 이거 받고. 아이씨. 혼합물 이거. 요거까지 해야 되나? 혼합물 두 번 쓰라고? 근데 이거 혼합물 잘못 쓰면은 여기 잡고 들어가면 이렇게 돼. 그래서 그냥 이거 깡 쓰고. 생각해. 아무도 도망 못 친다. 한눈 안 판다. 노래가 틀려. 빨리 결정해야 한다. 근데 도발도 없지? 얘가 나와야겠다. 얘 안 나오면 좀 힘든데? 아 씨발 찾았나보다. 안광? 안광 있는데? 이런 나라! 이지를 하고 안광 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오케이. 무작위 처치하고 요거 나가자. 아니면은 도발 세우고 싶은데 이런 걸 찾을. 생각해 보자. 이건 뭐예요? 쓰레기야? 가 이거 쓸게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쓰는 게 맞아? 아니면 이걸로 할까? 찾아볼까? 생각해보자. 다음에 이거 만약에 없으면은 골치 아픈데. 16, 17.
나도 싸봐 문들어져라. 너 별로야. 요걸 한번. 약재사로. 아씨, 아까 쓰기 전에 요거 일단 써볼게요. 찾아야지 뭐. 돈 내놓아. 같은 짓 하지 마. 요걸 만들어 볼까? 증상이 심각할 거야. 이걸 쓰면 딴 거 못 나가. 그냥 이게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소리 끝까지 크게 하셔도 당신처럼 눈에 감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많아서 이거 깔면 세죠. 9, 12, 이거 하면은 17, 18. 태양의 감시자. 아, 이걸 먼저 깔았어야 됐나? 미친. 이거 내면 잡으려고 개아싸야끼. 아, 근데 이거 쓰기 힘들어. 얘 이거 쓰기 힘들어요, 사실. 정리해라. 아 씨발 있었는데 개새끼. 두 개 있었잖아. 개새끼. 근데 없는 게 말이 안 돼 사실. 근데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악사가 말이 공격할 게 몇 개인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 덱이 도발이 너무 없어. 생각하는 덱 하지 마세요. 근데 미안한데 이제 투기창 생각하는 덱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니 카드 한 장에 뭐 씨 뭐 기능을 막 두 개 세 개씩 달아놔가지고. 확실히 운빨도 운빨인데 실력 요소가 많이 생겼어. 심청맨님 마지막으로 12승 한지 5년 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나요? 제가 그 정도예요? 한 최근 한 3년은 된 거는 확실한데. 근데 투기장이 너무 어려워졌어.